좀 위험하긴 하죠. 근데 오토바이가 되게 많으면은 속도가 별로 안 나서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하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, 도로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붙어가면은 느리게 가는 거고요, 중앙선 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빨리 가는 거예요. 뭐 근데 이제 중앙선 가까이 쪽에서는 주로 차가 다니니까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베트남은 그 차들이나 오토바이가 되게 빵빵거려요. 우리나라 같으면 되게 기분 나쁠 그건데, 뭐 사실 빵빵이 뭐 기분 나쁘다고 빵빵할 수도 있지만, 나 뒤에 지나간다 라는 의미로도 빵빵 될 수 있는 거니까. 자, 여기가 빅시입니다. 뭐 우리나라 마트랑 거 비슷하죠. 뭐 세일하는 거 이렇게 뭐 붙여놓고 얼마에 판다 얼마에 판다 하는데, 뭐 여긴가? 아, 오케이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죠. 자,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, 여기가 무슨 시장? 꼰시장 대각선 쪽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, 뭐 그냥 빅시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1층에 이렇게, 네, 약간 어설픈 쇼핑몰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건물 1층에 하일랜드 커피도 있어요. 근데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 데는 하일랜드 커피가 안 보이긴 해. 참 재밌어요. 여기는 에어컨도 틀어놔서 뭐 시원하네요. 저 앞에 롯데리아도 보이고, 여기 CGV도 있네요. 극장. 그래서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도 있고. 아, 여기도 두 번째 오네요.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 보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았으면 좋겠네요. 네,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다낭 오시면은 롯데마트 많이 알고 가시는데, 저는 이제 빅시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죠. 이 빅시는 태국에 가도, 네,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, 네, 저기 반미를 파는데, 여기 반미를 보면은, 네, 대부분 뭐 15,000동, 12,000동 이렇게 하네. 네. 바게트 안에다가 뭐 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 소세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요. 네. 아, 재밌어요. 저는 여행 오면은 이런 마트 같은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Maybe 아, 카메라 오케이? Okay? No? She said no? Okay? 자, 빅시. 네, 왔습니다. 어, 사람이 꽤 많아요. You back? No? 자. 아, 자, 여기 이제 마트죠. 네, 과일 코너가 먼저 나오네. 자, 한번 쭉 찍어볼게요. 네. 와, 바나나 사이즈 보세요, 진짜. 대박이죠. 이거 뭐, 이거 드래곤 프루트라고 하나? 네, 요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양배추. 어, 양배추, 배추가 3만동이네. 1,500원이네. 오, 꽤 센데요?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은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팔죠. 그 다음에, 아, 이거. 이거 한 1,000원 정도 하는데,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이거 새우 작은 거거든요? 네. 요거 뭐 요리할 때, 뭐 찌개 끓일 때 넣어 먹어도 좀 괜찮더라고요. 그 다음에, 이게 무슨 주스지? 와, 옥수수, 옥수수 우유. 네. 요것도 베트남에서 있는 거예요. 신기한 거죠. 그러고 여기, 와우, 이거 뭐 빵으로, 네, 뭐 이것저것 만들어 놨어요. 베트남 하면 역시 이제 바게트죠, 그죠? 네, 프랑스 지배받아서 그 영향으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해서 뭐 가르쳐 줬겠죠. 근데 뭐 너무 맛있어. 바로 한 바게트는 진짜 최고죠. 너무 맛있죠. 그리고 네, 요렇게 빵 종류도 있고요. 가격도 너무 싸죠. 네, 7,000동이면 나누기 20 하시면 돼요. 공 하나 빼고 나누기 2. 그럼 이게 350원 정도 한다라는 거. 정말 괜찮죠? 네. 그리고 여기에는 뭐 디저트 코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도시락이네, 나름. 그죠? 네. 도시락 한 지 오래돼서 별로 맛은 없어 보이는데, 대충 가격이 지금 요거는 500원. 그 다음에 요거는 1,000원도 안 해요. 950원 정도 하는 거야.
그리고는 이렇게 햄하고 소세지 뭐 이런 것 파는 것도 보이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반찬 코너죠. 그렇죠? 네, 반찬 코너. 뭐 그닥 저는 땡기는 건 없어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김치도 파네요. 그죠? 네, 김치. 야,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 사니까는 신기하네. 아, 여기도 이렇게 네, 포장 김치도 있고. 지금 이 친구가 든 김치가 500원. 김치. 저것도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네, 볶음밥도 있는데 맛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여기 닭튀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또 특이한 생선 많죠. 우리나라에 없는 거. 이런 것들. 그리고 네, 오늘 공항 도착해서 시내 나서 점심으로 먹은 개구리. 그리고 납작한 생선. 연어. 연어는 뭐 한 이 정도 사이즈가 한 4,000원 정도 하네요. 네. 4,000원. 지금 이 친구가 든 게 한 2,800원 정도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생선 코너에 이거는 오뎅인가 없다. 그죠? 네. 생선 머리만 잘라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. 네. 자,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. 그리고 이쪽에 역시 이 바닷가가 넓은 땅이라 네, 이런 해산물 같은 거. 우리나라도 베트남 뭐 해산물 유명하죠. 그다음에 정육 코너도 있고. 그거 뭐야? 아, 이 친구가 영어만 조금만 잘하면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질 못하니까.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었는데 뭐 그 얘기를 듣는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쪽은 우유 코너. 그죠? 또 베트남이 네,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가 일단은 그 추천한 거 조금 있다 하고 여기 전 여기 오면 이렇게 이거 쌀국수 그냥 기념으로 좀 사거든요. 뭐 당면처럼 생기긴 했는데 얇은 면이 저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제일 좋아하는 면이 바로 요거죠. 요거요. 네. 자른 민속 당면. 네. 최고 맛있죠. 베트남 완전히 그냥 전통적인. 뭔 소리야. 자, 우유. 그 다음에 저 항상 오면 사는 거. 그거 치즈. 치즈가 저쪽에 있네요. 치즈가 여기에 있어요. 어딨냐. 여기 있네요. 네. 이거. 이게 우리나라 코스코 가면 좀 가격이 꽤 있긴 한데, 뭐 이런 거 하나 같은 거 지금 한 1300원, 1400원 정도. 그죠? 네. 8개 들어가 있는 거. 그 다음에 이거 랩핑카우. 이거 유명하죠? 16개 들어가 있는데, 이게 얼마야? 이게 55,900이니까 한 2800원? 네.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저기에 뭐 우유, 연유 뭐 이런 것들도 있고, 그리고, 여긴 또 아이스크림 코너죠. 네.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인기가 많나 봐요. 동남아에서. 그래서 우리나라 꽤 보여. 한 꼬. 이거. 저거 맛있다고 이제 그냥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뭐 이래저래 뭐 다이소 파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수건도 있고요. 네. 가끔 수건 되게 큰 거 세일하는데 저는 한 몇 개 샀죠. 네, 2,000원 주고 샀나? 아무튼 큰 거 호텔용 사이즈. 근데 뭐 두께는 얇아요. 네, 이 친구가 불렀어요. 아, 반세요. 아, 요게 이제 반세요 만드는 건가 봐요. 아, 오케이. 반세요. 오케이. 자, 이 친구가 또 해주고. 반세요보다 더 맛있는 베트남 또 가루가 있죠. 네, 바로 백설 부침가루라고요. 네. 뭔 소리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네, 김과자. 김과자, 김놀이.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. 김놀희라는 사람이 만들었네. 자, 또 각 나라 오면 또 라면도 한번 먹어봐야죠. 라면 종류도 꽤 많고 한번 볼까요? 네. 뭐 이렇게
요 정도. 네. 요 코레노라는 라면, 이거 팔도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없는데 여긴 있네요. 그죠? 네. 한국 라면이 꽤 많아요. 어? 진라면. 진라면. 아. 자, 퍼버. 퍼버. 자, 요거는 이제 소고기 쌀국수 라면인데, 이게 잘 사면 맛인데, 저는 고수를 잘 못 먹어서 잘못 사면, 너무 못 먹겠더라고요. 퍼, 가. 가는 닭이죠, 닭. 아, 요 라면이다, 요 라면. 고수향이 좀 저는 나서, 국물은 비슷한데 못 먹겠고,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여기서 하는 거, 네. 요거죠. 요 스파이시 소스. 요거 쌀국수 집 가면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꽤 매콤해요. 그리고, 그죠? 여기 차 종류. 우롱티. 여기 우롱티 있죠? 우롱티 있고, 과일. 자, 티는 모르겠어요.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싼지 안 싼지 잘 모르겠는데. 아무튼, 네. 여러분 재밌으십니까? 네. 재밌으면 소리 질러. 아, 요거 그죠? 네. 대한항공 때문에 유명해진 요거. 네. 요거는 가격이 좀 돼요. 지금 제가 든 거 한 통이, 네, 우리나라 돈으로 한 6,000원 정도.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6,000원 정도. 그렇죠.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맨날 오면 사는 거 바로 커피죠. 네. 커피. 자, 하이랜드 커피는 뭐 워낙 베트남 내 체인이 진짜 많으니까 뭐 유명한 거고, 냄새도 좋아요. 이게 한, 지금 한 개 든 게 이게 얼마야? 뭐가 무슨 가격인지 하나도 모르겠네. 카페퐁. 아, 이건가 보다. 하이랜드 72,000. 한 3,500원, 600원 정도 하네요. 그리고 저기 G7 커피 있고. 네. 여기 보면은 3-in-1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커피, 설탕, 프림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. 네. 비나 카페 요것도 있고요. 우리나라 사람들 또 잘 사는 거 뭐 티백으로 된 커피도 어디 있던데 여기는 보이지가 않네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여기 마른 요거. 네. 요것도 잘 사가죠. 요거는 얼마야? 36,000인가요? 36,000원 써 있는데 이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네. 맞는 것 같아요. 저거보다 사이즈 큰 게 64,000이니까. 아, 그 다음에 요거 코코넛 안에 요거 갈아서 말린 거. 아, 요것도 뭐 달짝지근하니 맛있죠. 그럼 역시 망고 팔고, 요 망고도 보시면은, 네, 이 정도. 이런 거 있는데 가격이 한 3,000 얼마야? 500원, 600원, 3,700원 정도. 싸네요. 저거 사가야 되겠네. 그런데 저는 비엣젯을 타고 와서 짐 안 붙이는 걸로 끊어서 저거 사면 짐 붙이는데 한 3만 얼마 더 내는 것 같은데. 여기는 뭐 초콜릿 사탕이고 볼 거는 없고. 그렇죠. 여기 넛 종류, 너츠 종류들. 그 다음에 여기 커피 있고 과자 있고. 뭐 과자는 먹다. 제가 과자를 잘 안 먹어서. 네. 뭐 요 정도. 네. 요 아리엘이라고 써 있는 거, 이거는 일본 거죠. 이거 향이 꽤 괜찮은데 저걸 어떻게 들고 가, 무겁게. 저거 안에 한 5kg, 6kg도 되겠네. 비행기가 좀 여유가 있으면, 네, 살 수 있겠는데 뭐 저는 지금 일단 여유도 없고요. 네.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거 코코넛 가루. 네. 요것도 지금 한 1,4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죠? 네. 그 다음에 이거 파파야 말린 거. 요것도 싸고. 이거는, 이건 500원이요, 500원. 근데 이거보다는, 이게 더 고급스럽네. 네. 선물하기도 좋고. 오케이. 그 다음에, 베트남 과일이나 좀 볼까요? 네. 저 긴 건 뭐야? 오인가? 네, 호박은 똑같고. 요거는 알로에 같네요. 베트남이 또 쌀 또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죠. 예전에 그 베트남 무이네에서 낮장 가는 버스 타고 가는데 쌀농사 짓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. 그 넓은
그 논이었는데 거기를 사람이 혼자서 손으로 하더라고요. 기계를 쓰는 데가 거의 없대요. 네, 식용유. 오리온 커스터드 케이크. 커스터드 얼마야? 2,500원? 네.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리고 이쪽에는 미원. 미원이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요 정도? 네. 대신 요 정도예요. 네. 아무튼, 네. 넉맘. 아, very good. 친수 넉맘. 아,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봐요. 아. 넉맘, how much? 아, 요거 3만동. 요거 1,500원. 네. 우리나라 저거랑 비슷해. 그 뭐야. 멸치 액젓. 네. 그거 비슷한데. 또 온 김에. 근데 얘는 유리병이라 이런 거는 또 비행기 또 못 태우지. 가다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 가방 안에서. 난리가 나는 거야. 온 그냥 뭐 다 뭐 옷이고 뭐고 빤스고 양말이고 다 멸치 냄새. 액젓 냄새. 난리가 나는 거죠. 자, 콜라 가격도 좀 구경이나 해볼까? 콜라는 요게 2리터짜리 같은데, 네, 가격이 17,300이니까는 900원도 안 하는 거네. 그죠? 네. 물, 네, 요거 1.5리터 400원. 우리나라도 비슷하죠. 그죠? 큰 슈퍼 오면은, 물은. 자, 그러면 저는 또 2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제가 머무르는 호텔에 샴푸가 좀 안 좋은 거예요. 머리가 뻑뻑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작은 거 하나 사서 써야 되겠어요. 네, 치약. 결국은 못 가져가지. 여기 있네요. 샴푸. Rejoice. Sunsilk. Sunsilk 좋죠. 이게 얼마냐? 1,400원. 이게 1,400원 정도 하네요. 1,400원. 용량이 얼마야? 자, 베트남 CGV. 여기 역시 그 빅시 4층에 올라가면 있는 거예요. 그냥 베트남 CGV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요. 요렇게. 거의 비슷하죠, 뭐. 그죠? 네. 우리 베트남 친구들 영화 보러 왔어. 그다 그러게 여기는 큰 곳은 아니네요. 옆에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요. 네. 얼마 잘하는지 한번 보자. 또 얘가 또 사행성을 즐기네. 안녕하세요.